강원도 교육청이 오는 11월 공립 초중등 교원 임용 시험을 통해 모두 276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공고했습니다. 초등 선발 예정 인원은 93명, 중등은 183명으로 지난해 실제 모집 인원보다 초등 10명, 중등 38명 등 모두 48명 감소했습니다. 또 유치원 교사는 16명, 유초등 특수교사는 12명을 선발하고 중등 특수교사 3명, 보건교사 20명, 사서교사 2명, 전문상담 10명, 영양교사 14명이 선발 예정 인원으로 공고됐습니다. 최종 선발 인원은 9월에서 10월 중 공고하며 시험은 11월 실시됩니다.